그 빅뱅 쪽 회사에 있는 건데. 아, 네. 네. 요 근데 되게 달아요. 네, 아~ 되게 달아요. 아~ 네. 되게 달콤하신 분인데. 스윗한 친구. 네. 투애니 형 그 방송을 봤었어요? 네, 네. 투애니 형 때 본 거예요? 산다라 씨 때문에 본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 그때 YG 콘서트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그때 인사를 한번 했었어요. 아, 그럼 좀 얘기 좀 많이 나눴나요, 그때? 한 3초 본 것 같아요. 아, 잠깐 스쳐 지나가도 본 거예요? 저는 한 3년 본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때는 머리가 길었는데 며칠 전에 잘랐거든요. 네,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전 이제 신나하셨을 거예요. 바뀌어요, 스타일을. 네, 저요. 수영이가 슈퍼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누나, 태환이가 누나 좋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길래 저는 생각했죠. 태환이가 누구지? 태어난 제가 또 어색하니까 해묻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두고 있었죠. 기분은 좋았는데 상당히 의외였어요. 왜냐면 투애니 원 자체가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제 경기 보셨나요? 네. 지용이 형한테 연락 받았는데 스키장 가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부럽다고 했었는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라는 거 궁금한 거 필요 없었나요? 제 어떤 면이요? 너무 아담하시고 귀여우셔갖고 진짜 방송 보면서 이렇게 되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다라 박스를 계속 시끌시끌 이렇게 봐요. 솔직히 여기 앉아 보세요.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사실 수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나요? 제가 본인은? 수영을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는 항상 일주일에 몇 번씩은 수영장에 갔었는데 개헤엄을 치거든요. 수영 전문가 입장에서 개헤엄 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소질이 있죠. 개헤엄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요. 갈고 닦으면 정말 유명한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여자 박태환이 될 수도 있어요. 무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저 구경 같아요. 사랑해. 우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자 세계 선수권. 네. 상당히 이 레슨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들 것 같은데 그냥 하신다고 하니까. 돈 안 받고요. 네. 전체 물품 제가 다 지원해요. 풀세트로 가능해요. 대박이다.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다라씨도 약간 뭔가의 보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밥 한 번만 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슨비를 운동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뭐 정말 이거 최적의 조건이네요. 그럼요. 물품 사이 다 제공하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좀 사람이 그래 세상을 혼자 사는 듯한 착각이 드네 내 곁을 지나는 그대 내 맘에는 너라는 달콤한 바람이 부네 딱히 꾸미지 않아도 매력이란 향수를 뿌리겠지 아마도 신은 없다고 믿었었던 나마저도 신을 믿게 만들어 나에게 여신은 바로 너, 바로 너. 네가 어리던 말던 나이가 많던 숨긴 나이가 있던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널 사랑하거든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꽃이 핀 걸든 명품백을 주기보단 내 손을 잡아주는 질투심 가시기보단 흠내미를 알아주는 그런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 그려봐 우리 커플 신발 사이에 어린이 운동화
너는 내게 최고.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싶어.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산다라로 가야지. 이거 어중 뛰는 노래 아니야. 작가님이 빈대 제안으로 촬영장 음악이 최인요원의 노래로 바뀌었는데요.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요? 오, 아까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이번에 소풍으로 당근을 건네받은 박태현 선수. 어떤가요? 힌트 보이나요? 누나 보고 있나요? 나와주세요. 오늘 인터뷰를 위해 박태현 선수 이상형을 초청했습니다. 유후! 어때요? 저 일단은 변장했는데. 머리. 똑같죠? 네. 산다라 박씨랑. 예,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일단 오늘 어떤 촬영이 진행되는 건지. 제가 모델이 돼서. 아, 그래요? 네, 오늘 지면 촬영을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쭉 길러가지고 이 머리 어때요? 아. 네. 네, 좀 실용적이죠? 하고 있나 싶은데요? 아, 해보고 싶죠? 네, 쨍 모자를. 아, 선물 받으셨죠? 예. 그 모자를 쓰고 한번 해볼까요? 오, 오, 야, 역시. 산다라 박씨에 대한 그 또 사랑이 대단하네요. 예, 예. 한번 볼게요. 2012년에 이 머리냐, 아니면 찡박힌 수영 모자냐. 예, 예. 제가 볼게요. 태환 선수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산다라 박씨가 연관 검색어에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저는 뭐 좋지만, 분께서. 네. 네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이번 여름을 위해 4년 동안 쉬지 않고 훈련을 하셨을 텐데, 네. 드디어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네, 열심히 훈련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요. 물 밖에서도, 물 안에서도 박태환 선수가 제일 잘 나가시잖아요. 네, 저 달아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뽀송뽀송한 피부로 오래오래 응원할게요. 박태환 선수, 화이팅! 박태환의 시크릿 키워드 3. 박태환, 산다라바. 강렬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인기 몰이 중인 K-POP의 선두주자 2NE1의 멤버 산다라바. 또 아니고 산다라바과 박태환은 대체 무슨 상관? 나의 이상형이 가깝다. 콘서트에도 갔다 와봤고 달아요. 네, 되게 달아요. 되게 달콤하신 모습. 박태환에게는 너무나 달달한 그녀 산다라바. 이상형으로 콕 찍은 것도 모자라 방송에서 즉석 만남 가진 두 사람. 네, 부끄럽네요. 산다라박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힐끔힐끔 경륜질만. 어렵게 만난 산다라박에게 꺼낸다는 질문이. 제 경기 보셨나요? 네. 산다라씨가 나 수영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돈 안 받고요. 네. 전체 물품 제가 다 지원합니다. 딱 한 번만 사주시면 됩니다. 박태환의 돌 짓고 맞은 산다라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자 했는데. 제가 어제 스케줄 끝나고 직접 만들었고 편하게 찐 수영모자. 웬만한 개성으로 소화하기 힘든 수영모도 흔쾌히 써주는 이 남자. 태환씨 입자드립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오직 달아 생각뿐인 박태환. 산다라 씨, 오늘 이 귀여운 남자 안 찾아보 뭐하세요? 박태환의 시크릿 키워드 근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포기를 거니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든.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Then you know what?